기도 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셨고 아버지의 피조물들이 불완전하여 넘어졌으나 다시 세워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려고 또한 동고동락하며 함께 복을 누리려고 저희들 야곱을 택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집에 무진장한 사랑과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주고 싶어서 아버지께서 긍휼 자비를 가지고 오셨나이다. 저희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고서도 뒤로 가면서 마치 모세총회 같이 저주의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다시 사모하여 따라가는 이 폐역의 못된 인간성 지약성 선악과 질이 우리 몸에 차고 넘치나이다. 이것을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부께서 새일을 고하시고 새일 창조로만 해결하기에 새일을 나타낼 때에 사탄들은 집중 공격하고 물심양면으로 괴롭힘을 주고 고통을 주고 찌르고 하지만은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만 다 참면은 호련히 경각간에 새일이 나타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더럽고 패역하고 부패하고 쓰지 못한 썩을 몸인데 주님이 신창조시켜서 영생복락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도 신앙의 정조를 지켜서 교훈을 읽고 들을 때에 저희들은 고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때를 정하시고 여호와의 날 초막절에 고쳐서 신같이 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걸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예수님 주님도 기다리시나이다. 아버지 뜻을 기다리시나이다. 저희들도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실전팔기로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회개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35장은 정절과 부정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내가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자, 하나님의 교훈은 백방으로 예루살렘을 세우려고 사랑을 베푸시고 교훈을 하십니다. 이 본장에는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족입니다. 근데 모세의 처갓집에 족속인데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죠. 그래서 그 한 지파에서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민수기 10장 9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가 족속에 가서 말하라. 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유다 지파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딴 길로 가니 이렇게 내가 족속에 복을 말하면 그들도 저 깨달음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족속들은 자기 선조의 그 신앙을 계속 잘 믿고 이어가면서 지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제사장들과 또 그 후손 왕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완전히 마귀한테 넘어가서 마귀의 심부름, 마귀 편이 됐습니다. 마귀 편 같이 가는 자 같이
예수의 제자인데 마귀의 제자가 돼서 예수를 팔아넘기고 예수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이건 정한 성경에 정한 예정이기 때문에 그 가랑유단 자신이 모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필요한지를 자신은 몰라요. 알면은요 금방 자살하지요. 모릅니다. 그래 마귀가 쓰는 종들은 거짓말로 부풀어서 소망이 아닌데도 소망이라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방으로 이 레갑족속 데려와다가 포도주를 마시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음식물은 뭐 자기 몸에 맞으면 먹습니다. 마시고 먹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상이 이 신앙 양심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포도주 뭐 독으로 갖다 놔도 입도 안 됩니다. 먹지 않습니다. 대단한 그 신앙입니다. 이방인인데도 자기들 조상들의 교훈을 잘 지킵니다. 이에 내가 하시바나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내가 모은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려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방이 많아요. 그 각자가 방을 따로 쓰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시아의 방 위더라. 내가 자 그 예레미야가 내가 족속 사람들을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마셔 좀 마셔봐. 예, 거내니까 안 마셔요. 예?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신앙 양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일 교훈 중앙재단 동방역사에 양심이 발라야 됩니다. 양심이 고불고불하면요 재단을 못 지킵니다. 예. 그래서 사상 신앙은 사상인데 사상을 지키는 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래서 마귀가 핵심 사사시대 삼손을 치니 삼손이 넘어집니다. 또 솔로몬을 치니 넘어집니다. 마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안 된다는 결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내가 조서를 부르다가 이제 우회적으로 교훈을 보여줍니다. 자, 6절에 그들이 가로되 우리들 가는 길이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 우리는 우리 갈 길이 있어요. 절대로 못 건칩니다. 고집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세요. 이방인이지만은 자기들 조상에 가르쳐 준 그 교훈을 무너뜨리지 않고 철두철미 지키니까 저것들 세실에 보내면 잘 살겠네. 그래서 이방인인데도 긍휼 자비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잘라내면 그 빈 자리에 채워서 세실에 보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구의사 재단을 생명같이 알아야 됩니다. 생명. 구의사를 내가 버리면 내 죽는다. 그런 신앙 양심이 있어야 승리 열매되지. 응?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읽고 들고 잊어버리지 말고 묵상하면서 야, 이 사람들은 어째서 하나님도 모르고 조상의 교훈을 이렇게 잘 지키는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교훈을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안 먹는다. 내 입에는 달고 달콤하고 좀 구미가 땡기지만은 우리 조상이 먹지 말라 했다. 안 먹는다. 자, 네가베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아마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 레갑의 선생님 같아, 1등 선생님. 자, 우리 민족들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지만 모세의 처갓집은 이방인인데, 우리도 모세 같은 복을 좀 받아보자고 저들끼리 결정한 것 같아요. 뭐 다섯 가지 결정했는데, 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첫째로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 음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포도주는 포도 열매로 짠 즙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는 좋은 영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서 보면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이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 했습니다. 약용으로.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으면 노화같이 옷을 또 벗게 됩니다. 그 실수를 저지르죠. 음식이 좋아도 적당히 먹어야 되지 가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 모든 이 예루살렘 왕들이 술이 취합니다. 포도주. 지금도 기장에서는 술 먹습니다. 음료수라고. 불란서는 맥주가 음료수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호주머니 소주병을 차고 다닙니다. 성경에는 술을 보지도 못했거든요. 잠언서에 보면. 그래서 레갑 족속들은 신앙인도 아닌데 자기 조상들이 가르쳐준 교훈을 따라 첫째로 포도주는 마시면 안 된다. 그거 지켜진다 이게요. 근데 신앙인들이 가짜가 많아요. 사람들이 쓰든 안 먹어요. 지 혼자 안 마십니다. 예?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포도주 마는 사람이 오코하는 목사입니다. 신문에 났어요. 예? 신문에 났어요. 미국 갈 때 혼자 있을 때 마신다 이게. 포도주를 마신다 이게. 그 사람 열쇠도 안 먹는다 이게. 그게 외식이라 이게. 예? 우리에게는 외식이 있어요. 이 선악과 질이거든요. 내 약점을 남에게 안 보여줘. 근데 혼자서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질이에요. 마귀의 악질. 근데 이 레갑족은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셔 마셔 해도 마실 생각이 없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데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아담도 잘라버리고 그 새 시대는 아무나 못 가고 갈 사람 따로 있습니다. 정해놨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큰 소리 쳐도 예수가 안 보이는데 예수가 안 보이니까 그건 독사지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루살렘이지요. 지금도 예루살렘 자랑하지 않습니까? 뭐 해교도 자랑하고 유대교도 자랑하고 또 기독교도 자랑하지만은 다 아브라함의 씨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 성령이 와서 지켜. 그래 성령이 지켜도 마귀가 세게 밀면은 자빠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그 고백이 그 속에 강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죄가. 그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또 열매 맺게 하고 영원히 같이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성령이 로마서 8장같이 견인차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불택자는 성령이 역사를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사사건건이 잘못이 드러나도 감춥니다. 감춰. 근데 심판대 앞에 가면 감출 수 있어요. 자기가 직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은 성령이고 불택은 사탄이에요. 그 교회 하나 둘이 있어요. 좌우가 분열이 돼요. 흑백이 갈라져요. 성전 안에 성전 밖에. 계시록 11장 측량에 대해서 성전 안에는 측량이 되지만 방마당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영세의 교훈은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교훈이 되지 멸망 자식에게는 교훈이 안 됩니다. 그 무관심합니다. 뭐 읽고 들었해도 관심 없습니다. 뭐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알지만은
순종을 안 합니다. 그게 문제가 있어요. 왜 순종 안 하느냐? 혹시 버림받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은 택했기 때문에 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매를 맞고도 아유 감사하네. 이게 감사가 나오는데. 그런데 왜 예레미야 시대에 솔로몬 성전 사람들은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고 선지를 참선지를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따라가느냐? 이것이 인간의 본심, 타락심, 본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례왕까지 선을 긋고 이건 안 된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인간을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와서 십자가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인간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놓고 새로 창조하자. 그래서 영혼 창조, 육체 창조, 새 언약 새 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 배울 것이 뭐냐? 자, 신앙은 양심인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인정합니다. 내가 참 잘못했다. 잘못하는 깨닫는 게 그 구원이라요. 잘못을 못 깨달으면요, 구제불능이요. 구제불능.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말하면 인정하면은 치료가 돼요. 근데 저 의사 지금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이 하면요, 입원도 안 하고 자기 집 돌아옵니다. 예? 돌아와요. 그 사람 빨리 죽죠.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다. 우리 치료한다나 100% 믿으면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 성경 읽고 들을 때 은혜라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짜증스럽고 막 불평불만하고 소름이 와서 막 무슨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있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지금 시험이 때거든요. 그래서 포도주 먹지 말라 하면 우리 같으면 안 먹죠? 안 먹죠? 혼자서 먹어도 열심히 안 먹어. 두 번째는 집도 짓지 말며. 집에 사람이 사는데 모든 사람이 집을 짓는데 이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그 뭐 천막에 살아. 왜? 양천만 짜먹으니까 양에 가는 데 따라가야 되나요? 그 좋은 집 필요 없지요. 옮겨 사니까. 그래, 저 베드민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집을 안 짓습니다. 그 몽골 사람들도 우리 같은 집을 안 짓습니다. 왜? 초장에 양떼, 말, 소를 따라가면서 옮겨서 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그 촬영해 와서 방영해 주는데 둥으로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살다가 또 딴 데로 옮기고 그래. 그런 사람들 집을 짓지 않는다. 또 파종도 하지 않는다. 파조 농사 짓지 말란 말이죠. 양 젖먹는 사람이 농사 뭐 필요하냐? 양의 젖에 양약가가 많으니 그것만 먹고. 또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포도주 먹지 마라. 집도 짓지 말라. 농사도 짓지 말라.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라. 두지도 말라.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다섯 가지. 장막에. 천막 생활하라. 그 천막에 사는 사람이 욕심이 있습니까? 맨날 양만 따라다니고 천막 옮기는데 그게 평생 그렇게 한. 그러니까로 하나님이 그 기하게 보고 자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아이지만은 이족이지만은 잘한다. 깨끗한 사람들이다. 양심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고 야 이번에는 특별 메뉴다. 내가 조석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에 데려놓고 포도주 좀 해봐. 안 먹지?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 보고 너희들 포도주 먹지? 이렇게 비교로 교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그리하면 자 7절에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생명은 하나님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데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하나님이 신자나 불신자나 이 온 지구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당신의 법대로 영광 받으려고
그 이방족들도 꼭 필요합니다. 마귀도 꼭 필요합니다. 왜요? 야곱을 공격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을 하고 택했기 때문에 마귀 공격받아 넘어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 순서 와서 도와주고 꼭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야 야곱이가 하나님 생기고 감사에 생기지, 야곱이 지 혼자서 막 이기고 살아남다면요, 하나님이 야곱아 찬송 불러 싫어요, 뭐 도와준 게 있어요, 그러면 난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할 때 아주 약한 걸 택했어요. 미약한. 그래서 아모스 7장에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예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림줄을 주면서 내가 교회를 심판하는데 너 심판을 피하려면은 다림줄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스가랴사장에 스룹바벨 재단에 다림줄을 줬잖아요. 구원의 줄이 다림줄입니다. 그렇게 이 이방족속이 이 땅에 생명을 다할 때까지 70년 살는 데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 생명의 길이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네가베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에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이방족들도 우리나라도 왜 유교 유교는 오대 봉사잖아요. 응?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 습관이 돼가지고 분명히 징조부부터 제사를 드립니다. 고조부, 징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대대로 종갓집에는 제사를 드려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농사치라도 밤 12시 목욕하고 새 쌀밥 해놓고 조기 구워놓고 절하고 예배드려요. 바쁘다고 뭐 예배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제사가 예배라요. 그래야 복을 받을 줄 알아요. 우상 숭배인데도 아마 우리나라는 이방 종교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몰라서 그랬는데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바른 종교를 알고 믿음이 강해요. 믿음이 강해요.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일평생에 포도주 남이 많이 먹는데, 포도주가 세계적인 음료인데 술인데 어떻게 안 먹고 살았을까? 이상하죠? 특별한 민족이죠. 그렇게 죄를 안 진다는 거죠. 자기 선조 요나답이 말한 것은 성경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들 단순한 그 신앙 양심이 좋다 이게요. 그 끝자리 보면요, 19절 보면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 이방인 불러서 세시대 보내고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기독교인들 다 쫓아내버리고 아담같이 하나님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킨 이방인이 많다. 그렇게 5개월 때 한번 뒤집어서 다시 정리한다. 그래서 이방에 레갑족속 같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세시대 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범하고 흔들리는 사람은 쫓아내버리고, 이것이 5개월에 첫대 교회는 보호하지만 바벨 교회는 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불러들여서 계시록 7장 9절같이 이방에서 흰무리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한란에서 나왔다 그랬죠. 자, 9절에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의 선조 요나답에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 조상적으로 교훈은 잘 지켜졌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사시켜서 접붙여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놓으면 정말 잘하겠네, 그런 교훈이죠.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들어온 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이리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그 이 사람들이 이방 강대국들이 자꾸 전쟁을 일으키니까 겁이 나서 아마 예루살렘 가면 보호 안 받겠나 하고 그 근처에 왔단 말이죠. 근데 와보니 이 예루살렘이 모진눈 옆에 벼락망 닫고 바벨론의 직탄을 직격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된단 말이죠. 12절에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대조적이죠. 자, 이방인인 레갑 족속은 자기 선조의 교훈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아브라함의 씨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방신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너 생각해봐라. 그 이방 종교인들도요, 정말 자기 신을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예, 불교를 위해서 사는 이차돈이라는 사람은 목을 자르니 힘피골로 어떻게 거짓말이죠. 예? 그런 책에 나와요. 불교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을 자르니까 힘피가 나왔다. 그것도 전설이지만 일리가 있어요. 그 부처를 위해서 죽으니까 빨간 피가 희게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너무 부패되고 타락해가지고 교회는 잘 다니는데도 속에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35장에서 레갑 족속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포도주 먹어? 안 먹어요. 농사지요? 아니요. 집지요? 아니요. 포도원도 좀 만들어봐. 안 먹는데 뭘 만들어요? 안 해요. 다 안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사람들에게 새 일을 주면 잘할 것 같아요? 예? 잘하겠지? 잘하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5개월 되면은 뒤죽박죽. 멀쩡한 사람은 쫓아내고, 저 이방에서 소망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세실에 복준다는 거죠. 14절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했어요. 내 백성은 내 말 안 듣는데 마귀 백성들은 마귀 말 잘 듣는다. 좀 바꿔보자. 바꿔보자. 바깥치기 하자.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자, 우리는 율법을, 예언을 순종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이 없어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만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거짓말하면요, 그건 가인입니다. 버린 사람들. 양심, 불량. 양심이 불량하면 구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양심 선언하잖아요. 응? 너 양심적으로 말해봐라. 양심이 뭔데요? 네 본질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부지런히 말해도 부지런히 공격하고 부지런히 종을 죽이고 반대하고 안 듣는다. 이 오늘의 현실에 KNCC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일이 세시대 가는 길인데 자기들 성경에 세일을 과락했는데도 세일을 버리고 세일을 버리고 어제도 명성께 설교 들어봤는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 하나님만 믿으면 복을 다 받는데 WCC도 복받고 혼합종교도 복받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7대 법에 따라서. 근데 그들은 모른다 이게.
하나님 알려주지 않으니까 새 일을 몰라요. 그 많은 교인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시편 127편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하나님이 없으면 집이 헛된 집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따라서 새 언약 새 일로 새 시대로 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절기도 지켜요. 안식일도 지켜요. 그건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 예배가 형식이에요. 형식과 외식이 되니까 하나님 역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순종이 없어요. 지금도 예언을 받았어도 이 예언을 읽고 들어도 신앙생활이 나태가 되고 깔아지는 것은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만 역사하면요 불이 붙어 있어요. 가난해도 괜찮아. 부자도 괜찮아.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흑암이 오고 시험에 빠지면요 만사가 불평불만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짜증스러워요. 신경질적이에요. 혈기만 나요. 자기 생각만 앞장서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또 그것도 성령이 와야 되지 내 스스로를 할 수도 없어요. 내가 강해요. 이 선악과가 강하다니까요.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행위 신앙 양심 행동을 고치라. 안 고쳐집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불법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다른 신을 쫓아 다른 신이 뱀, 귀신이죠. 용이죠. 그를 섬기지 말라 했는데도 하더란 말이죠. 솔로몬부터 하더란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지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귀를 벌써 뺏겼어요. 마귀한테. 그 마귀 말 세상 이야기는 솔깃한 게 재미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 거슬려 듣기 싫고 그렇게 성경도 읽지 않고 세상의 길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바벨교회 바벨탑이라요.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안 들었다는 거죠. 선악과 먹지 말라.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다고요. 혼혈금지법도 범하고 방주도 안 보이고 할례도 무시하고 율법을 피해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요.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부족이 많아도 예수님이 책임지고 구원합니다. 바울사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율법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거스린 사람을 찾아가서 때려 죽인 거예요. 너 왜 율법을 무시하느냐? 하나님 법인데 그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 안 하면은 하나님 말씀 귀는 못 듣죠. 관심이 없죠. 그래서 율법의 남은 대표자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서 은혜의 대표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율법도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 은혜가 바로 율법이더라고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직접 십자가를 걸머지고 자기 몸에 흔적이 남았어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그래서 복음 전도에 앞장서서 순교자로서 우리 본을 보였죠.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고린도 교회 보고 자신이 만만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자, 영혼 구원 때 쓰던 사도들 1등 사도인데 오늘 육체 구원을 받을 우리가 마귀와 싸워 보니까 정말 약하지요. 얼마나 약합니까? 약합니다. 그래서
교훈합니다. 읽어라, 들어라. 읽고 들어보니 정말로 내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순종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지요. 자신이 약함을 알고 그래서 다림줄이 나타나면 다림줄을 꼭 붙잡지요. 또 머리털 주면 머리털 붙들죠.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왜 걸머쥐고 갔을까?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법을 생명으로 알고 목숨 걸고 목숨을 건너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그 사람들 살렸어요. 여리고 성 지하의 성이 무너졌는데 십계명이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이 무너뜨렸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머리돌 다른쪽 구의사재단은 지금은 감춰졌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역사는 욕먹는 게 역사요. 넘어지는 게 역사요. 근데 황수가 나오면은 5개월이 오면은 그때 역사하는 거죠. 그게 지금은 자기를 자신을 살펴서 내가 이렇게 살면은 건세를 받을까? 저 이 말씀이 건세 말씀인데 내게 와서 역사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7.8기요. 그래서 삼손이가 그렇게 크게 넘어졌지만은 최후의 승리가 왔어요. 인간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막 끌려당기고 마귀한테 부끄럼 당하고 죄도 짓고 이렇게 마귀가 지배했지만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해결을 주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목숨 바쳐서 아버지 내 죽을 몸인데 이미 눈은 빠졌고요 아버지 자랑하고 죽게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죽어서 돌아왔어요.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해서요. 초창기에는 실패자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고 아 여호와가 계신다 블레셋 사람 알았어요. 그래서 삼손이가 히브리 11장에 믿음장에 이름 들어가 있잖아요. 그 모든 역사는 아담부터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것. 그것도 여정 속에서 불택한 사람은 안 되고 예정된 사람들은 마귀가 알아요. 그 밤낮으로 참서해요. 괴롭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 양식, 예언의 양식이 필요해요. 위로가 돼요. 끝까지 기다려라. 참아라. 그런데 시험에 빠지면요 말씀이 맛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힘이 없고 맛이 없고 못 깨닫고 자꾸 신경계 만나고 하다큐만 난다니까요. 그 시험에 들어 빠져봤어요? 응? 빠져봤어. 응. 당연하지 빠져야지. 그 빠져야 올라오지 안 빠지면 못 올라오죠. 지금 시험에 뜹니다. 다섯째 나팔이.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내버렸어요. 그냥 방치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이 시련기. 시련기를 다 거쳐서 심판기로 갑니다. 심판기 여섯째 나팔로.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서운한 마음이 내가 족속은 자기 선조 말은 잘 듣고 이렇게 다섯 가지를 신뢰하는데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왜 내 말 안 듣냐 그 말이죠. 이게 우회적인 교훈입니다. 다윗이 범죄에 넘어졌을 때에 나단이가 우회적으로 왕을 깨닫게 해서 회개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죠. 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열두 지파죠. 모든 거민에게 그럼 이미 열 지파는 아수르가 잡아갔고 대표로 유다가 남았는데 자 열 지파를 잡아본 용의 세력이 사탄이가 예루살렘 공격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넘어지는 거예요.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순종 안 하면은 벌 내려야 됩니다. 이 지구촌은 천국이 아닙니다. 마귀 집입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목자, 여호와가 목자인데, 목자를 바라보고 듣고 따라가야 구원인데, 마귀가 강하니 잡혀갑니다. 미혹받습니다. 마귀는 사명이 미혹의 사명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대해서 마귀가 공격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마귀 세 가지 하사를 이긴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담도 넘어졌습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재앙을 내린다. 그리고 아담은 이 에덴 동산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무궁무진 갈 수 있어요. 그럼 새 천년이 올 때도 못 가요. 예언을 안 지키면 새 땅에 못 가요. 그래서 성전 방마당 첫때 교회가 못해도 무궁무진 갈 수 있어요. 육체는 저주받아 죽어도.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매니라 하사타라. 왜?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안 들려. 하나님 오히려 승리교 줘도 안 보여. 그래서 무관심해. 여기에 변화체가 나오고 여기에 세계를 통일하는 기호가 있다면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 선구자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가서 사상전쟁에서 숫자가 적잖아요. 대제국 바벨론하고 네 사람이 싸우면 그게 되겠느냐? 영적 전쟁은 숫자가 필요 없거든요. 이긴 사람은 숫자가 적어도 이기는 거고 많아도 쓰러지면 쓰러진 것이죠. 그래서 수륩바벨 단체, 우리란 단체, 수륩바벨을 도와주는 사람들, 왕권입니다. 예레미야 도와주면 왕권입니다. 그래서 바루기가 내가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도와주고 일했는데 내가 크게 되겠지, 내가 큰 상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야단쳤어요. 너는 귀한 걸 생각하지 말라. 그게 47장에 바룩에게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줬어요. 너는 큰일을 생각하지 말라. 큰일을 버리라. 그 시편 131장에도 귀한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은 섬김으로 만족해야 되지 뭐 큰 기대를 가지느냐. 안 가져도 하나님이 준다. 그래서 마귀한테 넘어질까봐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사람에게 하나님 보상하겠다. 그런데 예수님 초림 때도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데요, 개 같은 민족인데도 예수님이 간절히 막 애원하고 따라와서 내 딸을 좀 살려다 할 때 주님이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자식의 떡을 남에게 줄 수 없다, 내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느냐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도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는데 예수님 당신의 자녀가 먹고 난 부스러기 내 딸 좀 주세요. 그 예수님 참 기특해서 야, 네 참 믿음이 크다. 그 믿음도 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교훈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 새 시대는 이방인이 많이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끝까지 반대하고 미혹받아 세상 바벨론을 가니 바벨탑을 쌓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잘라버리고 이방인들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 이름 붙여서
세실히 보내는 것이 계시록 7장이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가베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허락했죠. 내가 같이 양심, 신앙 양심이 척도처럼 나면은 몰라서 이방인이 됐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점만 붙여주면은 잘 하겠구나. 그래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달라요. 하나님의 그런 기질을 줬어요. 에서는 달라요. 얼렁뚱땅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시종일관 조언도 하고 고쳐서 데려갑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면요, 선택 안 받은 건 다른 게 있어요. 말씀이 확실히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을 해요. 어떤 부잣집이 있는데요, 부잣집엔 땅이 많아요. 옛날에는 토지를 많이 가져요. 부자야, 옛날 부자는. 그러면 또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부잣집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땅을 좀 얻어서 농사를 지어 먹어야 돼요. 예? 그렇죠? 그 봉건제도 시대에. 그러면 머슴도 살지만은 아예 독립해서 부잣집의 땅을 10마저기를 딱 토지를 얻어가지고 1년에 쌀 10가마니 한 마지 한 가마니씩 주고, 세를 주고 그 땅을 자기가 사용해요. 뭐 그 땅을 사용하는데 농사든 짓든지 뭐 인삼을 심든지 뭐 특종 작물 하든지 그건 자기 마음대로 주인은 따로 있어도 토지만 주니까. 그래서 이 토지 맡은 사람이 내년에 가서 주인이 땅을 뺏어가면 나는 거지다, 못 산다, 그렇게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가을에 토지를 쌀 10가마니를 구름에 싣고 이제 주인을 찾아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주인 집 앞에 이렇게 희장이 있어. 아, 생각하기를 내가 주인한테 잘 보여야 주인이 나를 사랑해서 내년에도 땅을 안 주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쌀 10가마니를 워워하고 세워놓고 두 가마니 팔았어. 돈으로 바꿔가지고 주인의 갑도 하나 사고, 주인의 신발도 사고, 또 아줌마 또 미역도 사고, 명태도 사고 갔어요. 주인 어디 계십니까? 금년에 땅을 줘서 농사 잘 짓고 토지 가자는데 받으세요. 아, 그런가? 그래, 받지. 개수를 8개거든요. 여보게, 10개인데 2개 없어지네. 아, 2개는 내가 팔아서 선물 샀잖아요. 금방지게 내 걸 왜 네가 팔어? 선물은 네 걸로 하는 것이지. 왜 하는, 아니, 이 주인의 것으로 네 마음대로 할 것 없이 팔아가지고 선물 사는 거야. 내가 선물이 없냐? 내년에 땅 안 준다. 그럼 잘렸단 말이죠. 요즘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의 십일조를 자기 마음대로 써. 자기 마음에 든 사람 주고, 자비도 주고, 구제도 하고. 그럼 하나님이, 야, 그 십일조는 내게라고 레위기 24장에 해놨는데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내 걸 가지고 네 마음대로 받아서 선물 사고 한 거야. 그래, 하나님 잘려버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넌 도둑놈이다. 이런 일이 숱하게 많아요. 부자들은 십일조가 많아요. 그럼 자기 모교회 무슨 지방교회 막 자기 것 아닌데도 인심 쓰면 도와준다 해. 그 불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것은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기는 내 것으로 생기는 내 것으로. 응?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건지 착각하고 막 선심을 쓰는 거야. 하나님 이 도둑년아. 그래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법은 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마태 7장 예수님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 들어간다. 그렇게 불법한 자들, 주여,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주고 이제 기사했는데요,
그래도 나는 널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불법을 붙였어요. 불법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네가 목회를 했더라도 너는 불법자야. 그래, 이런 사람은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 같아.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반세우의 집을 지는 사람 같다고. 예수님 팔복산에서 한 설교예요. 명설교예요.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좋다. 땅에 쌓아두면 도둑놈이 가져간다. 명설교예요. 그런데 성신을 받아야 하지. 안 받으면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마귀 종이기 때문에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집에도 마귀가 많아요. 그저 솔로몬 성전에 바벨론이 올 때까지 마귀에 따라가다가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산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집집마다 우상이 있고 노뱀이 있고 상가들의 상수리남한테 가서 나무여 복주세요 복주세요. 그 나무를 자르다 밥해 먹으면서도 그 나무 깎아서 세워놓고 복달라고. 그 이사 45장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상을 제가 싫어하는데. 그게 이 하나님 만든 만물을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신이지 인간 생각은 타락이 안 된다. 그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 이런 말씀을 전해줘도요 안 들어요. 왜? 기가 막혀서 못 들어요. 이게 내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분별이 안 돼. 예? 여러분 하나님 거 내 거 분별이 돼요? 하나님 거 손대면 도적이에요. 예? 그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그럼 스룹바벨 재단에서 100년이 지났거든요. 구약에 말라기 때 하나님이 너희는 엉터리야 선악과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섬겨도 가짜야. 너희 집에는 좋은 거 있는데 내 집에 올 때는 눈 까진 거 쩔룩발에 가졌잖아. 그거 너희 동네에 총독에게 갖다 줘봐. 받나 안 받나? 안 받지요. 그게 너희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말라기 3장 7절 8절에 온 백성이 도둑질 하였느니라. 문 닫았단 말이에요. 그렇게로 하나님 거 내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내 것으로 하나님 섬겨야 되지. 하나님 거 팔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은 이 도둑놈아. 그렇잖아요. 그게 그 도지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줄 법적인 열 가마니를 갖다 줘야 되는데 중간에 두 가마니 팔아가지고 선물 샀다는 건 잘했어요 못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 거는 하나님 것이다 딱 규정하고 내 것으로서 감사 하나님 감사 뭐 선교 구제 해야 되지.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나 11조 가지고 뭐 다른 거 쓸 겁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마음대로 쓰게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30장 성갑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무지몽매하고 철부지한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시고 택하시고 이 좋은 교훈을 주셨나이다. 이 교훈은 영생의 교훈이요 우리가 꼭 읽고 듣고 지킬 교훈이니 성령님이여 우리를 주관하시고 마귀 소리 듣지 말고 선악과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에 동참하여 영육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변화성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조상의 생활을 이미 이스라엘 역사서에 다 기록이 됐는데 왕들이 타락하고 사사들이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하고 모두가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끌려갔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선한 목자 예수님만 따라가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마귀 공격을 받고 넘어져도 상처가 나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건세를 주시면은 경각한 갑자기 신의 사람이 되어서 무소불능의 사람이 되어서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철장건세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종들을 찾고 계시니 천년명에 되도록금 오늘도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열심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선교하고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선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